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5월달도 벌써 다 갔습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한 지 2018년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2021년 5월이 다 갔는데요. 3년 차입니다. 영상은 580개를 넘었습니다. 제 자신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너무 기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영상들이 창피하기도 했는데요. 꿋꿋이 참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3년 동안 해보니까 얻는 것, 느끼는 것, 힘들었던 것, 여러 가지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만 3년은 아니지만 3년 차에 들어가면서 제가 회원제까지 여기 이렇게 회원제를 운영하기까지 온 것을 좀 보면은 와, 대단하다. 스스로에게 열심히 달렸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을 여러분도 좀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도 좀 힘이 났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한자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서 한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한자를 좀 알아서 지식면에서 생활면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넓게는 대한민국이 좀 교양 있는 사람들로 넘쳤으면 좋겠다. 저부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제작하게 되고 영상을 만들고 또 많이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작업입니다. 대본을 쓰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게시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올리려 하니 아주 아주 바쁘게 지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저에게 유튜브가 주느냐? 솔직히 노코멘트긴 한데요. 거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왜 하고 있느냐? 누가 시키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성실하게 해서 한자 관련된 유튜버에서는 1인자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한자 경희서당 유튜버 이런 구독을 하게 되면 한자 관련 영상은 다 볼 수 있는 백화점 같은 영상을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6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좀 힘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뭔가를 노력해서 결과물이 바로 나오지 않지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 살아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구독자 식구들 눌러줘서 아는 지인 눌러줘서 30명? 이렇게 꾸준히 한 1년 지나니까 1000명? 2년 차 되니까 한 3000명? 3년 차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걸 보고 아, 세상엔 공짜가 없다. 노력한 만큼 되는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유명인도 아니고 어디 뭐 박사학위 딴 사람도 아니고 저술한 책이 10권 이상 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절대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저한테는 정말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저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 영상 준비하는 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유튜브 관련된 이런 공책이 진짜 많아요. 일부러 제가 다 조사해서 이렇게 다 써보고 써본 다음에 다시 또 다 이렇게 영상에다가 제가 할 거를 이렇게 다 씁니다. 써가지고 칠판에다 써서 수업하고 PPT 만들어서 수업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막 처리도 하고 논어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원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해석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꼭 틀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검색도 좀 해보고 그래서 대본 준비하고 또 이렇게 다 검증하면 촬영 들어가서 촬영한 다음에 편집하고 편집도 제가 직접 합니다.
좀 어색하고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보기 좋게끔 하려고 노력하고요. 편집 프로그램도 유료로 다 다운받아서 매월 돈을 내서 여러분에게 깔끔한 영상을 주려고 하는데 전 전문인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완전 멀티예요. 촬영 기사도 되고 편집 기사도 되고 대본 쓰는 작가도 되고 이걸 3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이 늘었어요. 기계를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고요.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 더 여러분한테 영상 게시한 것도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영상 만들면 내 거 된다. 내가 더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영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급수 영상 같은 경우도 급수 공부할 때 뭐 어디나 인터넷 강의가 많이 있지만 또 제 스타일대로 와서 여러분이 무료로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또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또 많이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네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좋은 점만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훈장쌤 많이 바빠 보이죠? 그렇지만 좋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좋습니다. 돈은 하나도 안 되지만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고 제가 또 영상 편집 기술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하고 실시간 방송도 하고 소통하는 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댓글 보면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지 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많이 영상 봐주시고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많이 알아서 뭐 돈이 된다. 뭐 한자를 많이 알아서 부자가 된다. 한자를 많이 하면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통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한자 공부로 열심히 평생 살아보니까 근데 더 살아야 되지만 한자 많이 알면 세상이 참 넓게 보이고요. 지혜로워 보이고 언어가 조금 교양이 있어지고 많이 참게 되고 많이 인내하게 되고 다른 사람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명심보감을 보거나 논어를 보거나 대학책을 보거나 명자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 고전서를 보게 되면 저절로 숙연해져요. 말수가 줄어듭니다. 얼마나 내가 거만했고 얼마나 방자했으며 얼마나 예의가 없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진심으로 알아들으려면 한자를 아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자 공부하셔서 좋은 책 읽으시라고 한자 영상도 올리고 그 다음 이런 문장 영상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많이 많이 한자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암기 과목도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시청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서 급수도 한번 따보시고 경의사당 책 구입하셔서 공부도 해보시고 그게 쉽게 되지 않으면 저랑 또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다 이룬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나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성공은 결과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얼만큼 했느냐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많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 보세요. 별것도 아닌 영상 하나 올려서 3년 동안 하면서 580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노력하면 그래서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발전하는 훈장님 되고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는 리더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열심히 저랑 같이 한자 공부해서 여러분 삶이 참 유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